대란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. 정말 난리지.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뭐 얘기 이야기 나오고 매일같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료대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? 현 정권에선 끝나지 않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왜냐면은 일단 나라님의 개인적인 운이 되게 안 좋아. 와이프인 영부인도 되게 안 좋아. 나가는 삼재에. 거기에다가 또 국민들 본인의 운세가 사납다 보니까 본인이 뭐 추구하는 그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들 지지율도 최악으로 달리고 있고 근데 의료 대란이 어차피 거기서 만든 분쟁이기도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 편을 갖다가 자기들 입장을 표명하는 거고 근데 어찌됐든 현 정권하고 의사협회하고 싸우는 과정이 있잖아. 근데 현 정권의 기운은 자꾸 기울어져. 기울어진다면 의사들이 요구가 맞겠지. 그러다 보면은 현 정부, 현 금년에는 뭔 판가름이 안 나겠지. 의사들이 이길 거야. 아, 의사분들이? 의사협회가 이길 거야. 왜냐면 현 정부, 나라님의 운세가 곤두박질이지. 내 운세가 정말 그냥 세상의 중심은 나인 거야. 내 운세가 좋으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진행이 돼. 근데 내 운이 바닥이야. 절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.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정권의 나라님과 영부인이 운세가 바닥인데 뭔 추구하는 게 되겠어. 다이나믹한 아마 한 해가 될 거야. 아마 내년이. 아무튼 의사들 화이팅.